엉뚱함과 장난기 가득한 얼굴, 농장 동물들의 악동 대장, 신나는 일상, 때로는 스릴 있게. 현희의 우당탕탕 농장 일기, 네 번째 크리스마스. 충남 아산시 현인의 동물 농장. 엄마!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 잡고. 아니. 염소들을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마련한 현이. 배고팠던 염소들, 현이가 사료를 들고 가자 한꺼번에 몰려들고. 염소 줘야 돼. 여기. 엄마. 현이의 호통이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녀석들. 핀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무조건 달려드는 염소들. 결국 뒤집어 쓰고 만다. 자, 이제 배추 주자. 조금만 먹어. 먹던 것을 빼앗아가는 매정한 현이. 뺏긴 염소의 억울함은 무시하고 어디론가 배추를 가져가는데. 정연아, 여기 이 염소 좋아해? 네. 왜? 아기 뱃어요. 아기 뱃어? 응. 임산부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현이. 그 마음이 기특하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뿌듯한 마음으로 시작됐다. 동물들의 식사 후 동생 종민이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고.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아기 밥 주는 거야. 밥? 눈치 백단 아지, 애써 피해보는데 이내 잡히고 만다. 안아줄게. 네 살 아이답게 엄마를 따라해보지만 먹자. 아지가 도와주질 않는다. 벌렸네. 아이, 엄마 줄게. 서툰 솜씨에 애꿎은 아지만 날벼락. 야, 최종이야! 너 뭐했어 지금? 어? 이 애기 먹이는 분유를 갖다가 강아지 줬어? 네. 민수가 이 사고뭉치, 사고뭉치야. 어? 왜 그랬어? 이거 종민이 건데. 세상에, 강아지 다 젖었네. 들어 부었어 여기다가? 근데 나 강아지 밥 주려고 하는 거야. 엄마 내 맘도 몰라줘.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실수를 하게 된 현이. 결국 엄마의 벌로 염소우리의 청소를 맡게 되었다. 이게 아니야. 무거운 볕단만큼이나 현이의 마음이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고 하지. 괜히 염소들에게 화풀이 한판하고.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새 볕단을 풀어놓으려던 찰나. 뒤통수에 싸늘한 느낌. 돌아보니 우리 안에 염소들이 사라졌다. 현이가 들어오면서 미처 닫지 못한 문으로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나가버리고. 현이 그들을 잡기 위해 맹추격. 눈 깜짝할 사이 도주한 염소들. 어느새 집 밖으로 나가버리고. 엄마, 원이. 현이 애타게 불러도 보고. 엄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급한 마음에 달리다가 그만. 말썽쟁이 염소들, 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때마침 해결사 아빠 등장하고. 아이고 녀석, 이게 마성 불어 이거.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된다. 아빠의 손뼉 몇 번에 순한 양이 되는 그들.
결국 염소들의 가출 소동은 몇 분 만에 일단락됐다. 엄마 아빠와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현이.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고 있을까? 크리스마스가 뭐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야? 네. 그래. 설레는 마음으로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올려놓고 자신의 트리를 완성한 현이 이번에는 방으로 급하게 달려가는데 놀자는 아직까지 밀어내고 현이가 완성한 작품은 산타 할아버지. 옆에 건 뭐야? 이거요? 응. 기차길. 기차길? 네. 기차 왜 그랬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바꿀 때 말이에요. 기차 선물을 받고 싶어? 네. 산타 할아버지 저 선물 좀 주세요. 전 선물 갖고 싶단 말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빠 선물. 아빠에게도 선물을 졸라보고. 선물 가져 아빠. 아빠 선물 가져. 최정현 이리 와봐. 네. 최정현. 네? 착한 일을 네? 많이 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거 알았지? 현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날 오후 아무도 없는 거실 현이 조용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고 누가 올까 숨을 죽인다. 이리 뭐해? 엄마가 나오자 아무 일 없던 듯 시침 뚝. 도대체 현이 무슨 꽁꽁이 속셈이 있는 걸까? 한눈에도 힘겨워 보이는 봉지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현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시집이요. 조용해? 네. 누군가에게 들킬세라 입단속 철저히 하고. 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아. 아, 그래. 동물들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눠주려는 모양. 힘겹게 끌고 온 선물을 한 보따리 풀어놓고 우리가 담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 멘트까지 빼놓지 않는 완벽한 현이 산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빨간 산타 모자에 자극을 받은 장딱의 현이를 향한 공격. 난 빨간색이 싫어. 좋은 일 하려다가 되려 피해를 입은 현이. 현이야, 많이 놀랬니? 날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울음소리를 듣고 온 아빠. 현이 왜 울어? 뭐? 뭐 장딱이? 장딱이 어떻게 했는데? 해봐. 해봐. 장딱이 어떻게 했어? 어? 어? 나 제 선물도 안 줄 거고. 선물 안 줄 거야? 네. 오리는? 오리는 줄 거고. 장딱은 안 줄 거야? 네. 장딱 구워요. 구워 먹어? 네. 현이가 구워 그러면. 아, 나 뜨겁게 부려요. 어쨌든 다른 친구들은 현이 산타의 선물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현이 산타, 장딱 때문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이번에는 다음 작전에 들어간다. 착한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단다. 누가 알까? 조심조심인데? 소윤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동물밥 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주려고? 네. 아이고.
비싼 생태를 강아지들에게? 뒤가 걱정되는데? 혜윤아. 네? 엄마한테 혼내지 않을까 이런 거 주면? 네. 초콜릿이면 괜찮아요. 혜윤아. 생태 선물의 주인공은 말괄량이 진순이. 나 착하지? 그 다음 타자는 썰매. 평소 미워했던 미안한 마음에 두 개나 주고. 혜윤아, 착해 안 착해? 현이가 최고. 맛나게 먹는 썰매를 보며 뿌듯한 현이.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근데 뭐야 이거? 생태가 없네. 아니 생태찌개 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태가 없어졌어. 엄마, 내가 개줬다. 에구구 현이야. 올해로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 농장의 동물들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지내는 착한 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미리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다.